폰의 검색창에 싹쓸이를 쳐봤더니 저희 이렇게 비룡, 뭐 린다지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아, 그럼 당연하지. 개인 이름 쳐도 나와, 싹쓸이. 소속에 나는 원래 핑클만 나왔었는데 싹쓸이가 있구나. 들어갔더라고. 아, 그리고 제가 그 신난다라는 곡을 녹음했어요. 그래? 어땠어요, 노래가? 그러니까 레곤이 형한테 바로 잘렸잖아요, 사실 제가. 노래가. 두 분이 안 계시니까 제가 일단 자유롭게 제 나래를 펼쳤어요. 어머, 얼마나 꼴보기 싫었을까. 야, 잠깐만. 얼마나 꼴보기 싫었을까. 지난주에 뭐 했어, 스케줄? 나 지난주에 뭐 광고 촬영 또 찍었어? 광고? 그거? 네. 냉장고? 아니 누나 갑자기 그러는데. 아, 지나가는데 얘 스텝이 보이는 거야. 그래서 여기 혹시 지훈이 있냐고 그랬지, 안에 있대. 그래서 내가 들어갔잖아. 그랬더니? 잡았다 이러고 했더니 또 여기 막 이렇게 살이 나오는 옷을 입고서 냉장고 앞에서 포모 잡고 있더라고. 또 어디서 또 뭘 하고 있는지 또. 요놈 잡으러 왔다! 열일하고 있어요. 또 여기를 어디를 안 가면은 아니야. 이게 또 아니야. 이게 만져. 뒤둑가인 거야 지금? 아하. 수고해. 난 간다. 안녕. 화이팅. 빠이. 다들 저렇게 딴 주머니 차고 있는 거. 무슨 딴 주머니 차? 제일 먼저 찬 건데. 딴 주머니는 누나가 제일 먼저 찼지. 그냥 저거 하지 말고 린다지로 해가지고 하나 만들. 아까도 괜찮죠. 그냥 노래 하나 던지고 그냥 난 떠나려고 한 거야. 난 미련이 없고. 그래, 나는 이 싹쓸이만. 오빠랑 너처럼 이 싹쓸이를 발판으로 뭔가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고. 야, 내가 이걸 발판으로 뭐라 해. 나도 이거 발판으로 뭐 하려는 거 아니야. 야, 여름을 틀어줘. 나 진짜 너. 왜? 야, 따로 녹음하자. 그 거기다 또. 이거 또 하고 갔더라, 이거. 작곡가 분이 해달라고 해서 한 거야. 이거 걷고 다니면서 이거 무슨. 그거는 너무 심했더라. 너무 허스키야. 그리고 우리가 팀으로 활동하면 어쨌든 팀 톤에 맞춰야지. 오빠는 뭐가... 뭐야, 래퍼야 뭐야? 아니 저 여기저기 다니면서 랩을 하고 다녀? 나한테 랩을 그렇게 맡겨.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. 아니 왜 이렇게 작곡가분들이 나한테 랩을 하라는 거야? 난 I'm UD, UD my new ID. 그 시절 날 웃고 울리던 멜로디. 옛날에 그룹이 있으면은 노래가 조금 안 되는 멤버들이 아니, 그러니까. 옛날에는 지금은 아니지만은 옛날에 그런 부분이 그치. 있었어.